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와 그저께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제3부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then Cain and Abel are the light and dark halves of the human will, born like Castor and Pollux from the single golden egg, the ego, we can understand why the Greeks symbolized the soul as a sphere made up of a gold and a silver hemisphere joined together.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렸듯이 이 가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의 혼이 어떤 발달을 하고 이제 좀더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생겨난 두 개의 극성이다. 우리 혼을 구성하는 두 개의 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음과 양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남성성과 여성성, 뭐 불과 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여기서 본문에서 보듯이 빛과 어둠의 심볼로 볼 수도 있다. 가인과 아벨은 인간의 의식 또는 의지의 극성이다. 빛과 어둠의 심볼이라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혼이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 발달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고, 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금과 은의 반구가 만나는 형상을 혼의 심볼로 삼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 이거 금과 은의 반구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그리스의 태초신 페이니스. 이 페이니스라는 신이 최초의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태초에 우주란을 깨고 이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미지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우주란이 이제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래서 윗부분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과 은이 말하자면 양과 남성성과 여성성 뭐 스피릿과 바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페이니스는 두 반구 사이에, 그러니까 코스믹 에그의 반구 사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 인간의 혼, 뭐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캐스토르 앤 폴룩스,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이제 형제가 나오거든요. 이두 형제도 여기 보면은 골든 에그, 인간의 에고를 상징하는 골든 에그, 황금란을 이제 깨고서 나왔는데 역시 비슷한 가인과 아벨과 비슷한. 혼의 두 극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페이니스는 이제 혼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이룬 그런 중간 정확 그 금과 은 중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존재인 거고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이제 이원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가 이제 둘로 나뉘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유대교 전통에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페이니스는 아담 쪽에 가까운 거고, 그죠? 어떤 극성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의 영적 인간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이제 프리 아담믹 매니 물질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인간의 혼이 발달되면서 뒤에 두 개의 극성으로 나뉜 상태,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 가인과 아벨 이런 걸 상징하는 거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의 반구가 만나는 지점, 만나는 형상, 그 가운데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것을 이제 완성된 혼의 심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카스토르와 폴룩스 이거는 이제 극성 상태, 가인과 아벨처럼 이제 그 극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은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물론 엄밀히 말해서 가인은 이제 사마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죠. 그게 이제 세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담과 이브의 셋째 아들이 말하자면 세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 카발리스트들에 따르면은 그 세스는 완벽한 인간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두 사람은 말하자면 실패작인 거고요. 극성이니까 그세 번째로 얻은 아들이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룬 혼의 조화를 이룬 세스라는 이제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장들의 이제 계보가 이제 세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세스의 후손들이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서 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뭐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 뭐 아브라함 때 이를 때까지 그 이후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인간을 이제 창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은 말하자면 실패작이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예. 자연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 인간이라는 그 지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놀라운 스피릿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가인과 아벨은 이게 너무 극성에 해당이 되는 거여 가지고 실패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세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뭐 성공을 한 거죠. 제대로 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We know that in the ancient mystery temple, certain 아니 맞나요? 맞구나. 예, we know that in the ancient mystery temples, certain disciplines were given for the perfection of the human soul. 자, 뭐 아주 고대 시대에는 고대 그 신비주의 그런 사원에서는 인간의 soul, human soul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수행도 하고, 여기 discipline은 이제 자기 훈련이란 뜻이니까 뭐 수행 같은 거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곤 했다. The ancient wisdom was disseminated throughout the East and the Near East by means of ritualistic dramas called the mysteries. 자,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 뭐 이제 뭐 베다경이나 뭐 이런 데서 비롯된 그 최초의 그 고대 지혜가 이제 동양과 이제 극동지역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초기에는 이제 퍼졌다라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 퍼졌냐면은 이제 미스터리,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그리고 이제 ritualistic drama, 일종의 연극과 같은, 우화와 같은 형태로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먼저 읽어볼까요? 이 혼의 두 극성, 가인과 아벨을 잘 다스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 공부이자 연금술이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두 극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셋째 아들 세트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Lao Tzu, the Chinese sage, as librarian of the Zhou Dynasty, read the ancient books brought to China from India. 여기 Lao Tzu는 이제 노자를 말하는 거죠. 자, 중국의 노자도 주 왕조 시절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온,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최초의 그 ancient wisdom을 이제 퍼뜨린 곳이니까요. 전해져 내려온 경전을 읽음으로써 이 지식을 습득했고, We are also told that Osiris, the great leader of the Egyptian faith, was brought from India in the form of a golden bull. 자, 이집트 지역에 이러한 그 고대 지혜를 전파한 신이 이제 오시리스거든요. 자, 근데 그 신화에 따르면 이집트의 오시리스 역시 인도에서 온 황금 소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리스가 이 황금 소를 타고 인도에서 이제 이집트로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가르침을 이제 이집트 지역 전역에도 이제 전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된다라는 거죠. This is again a reference to the secret doctrine having been brought from Asia and circulated throughout Mesopotamia and the Mediterranean civilizations. 자, 이 모든 가르침이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 말하는 거겠죠? 아시아에서 유래되어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이 동상이, 이두 동상이 이제 카스토르 앤 폴룩스,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두 형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극성이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별자리 중 쌍둥이 자리를 상징하는 뭐 하나의 그 벽화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제미나이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그 반지의 제왕 2편, The Two Towers, 두 개의 탑이라는 그 영화의 포스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탑이 있죠. 자, 이 카스토르 앤 폴룩스, 뭐 제미나이의 그 쌍둥이 자리 형제, 이와 같은 것이 다 극성, 인간의 두 가지 측면, 뭐 빛과 어둠, 음과 양, 남성과 여성,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탑이라는 형식으로도 이제 많이 상징 심볼로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라이더 웨이트, 타로 카드 같은 데도 보면은 특히 메이저 아르카나 쪽에 이제 두 개의 탑이 서 있는 경우가 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극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극성을 그 상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왼쪽이 그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그 소, 황소, 에이피스라는 이제 황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는 소인데 이제 오시리스가 쓰는 것과 비슷한 이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집트 벽화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노자인데요. 그 황소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노자의 모습이죠. 자, 이둘다 이제 황소로 이제 이렇게 심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소가 이제 인도의 심볼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뭐 어떤 보면 인도에서 온 것이다. 뭐 이런 것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Eastern metaphysics and the Jewish religion is Asiatic are based largely on the glorification of the passive principle. 자, 동양 철학과 형이상학 그리고 유대교도 포함입니다. 그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니 피오시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동양 철학과 형이상학에서는 대체로 수용의 원칙, passive principle, 어떤 능동적인 active principle이 아니라 수용의 원칙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양 쪽이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고 뭔가를 이제 내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를 성취하고 뭐 이런 식을 이런 방식으로 뭐 성장한다라면은 이제 동양은 그 반대로 그러니까 수용하는 쪽이다. 뭔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려놓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좀 남성적인 성격이 강한 거고 동양은 이제 좀 여성적인 성격이 강하고 서양이 양이라면은 동양은 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뭐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요즘은 아닙니다만. In the Hindu books, we learn of the sage who By sitting quietly under a tree, discovered by inward contemplation what all the strivings of the outer life could not attain. 자, 나무 아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양의 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수행을 하느냐? 그 사례를 든 겁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깨달음을 얻은 힌두교의 성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의 뭐 도인, 뭐 그런, 하면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네. 이것은 어떤 뭐 액티브한 프린시플이 아니라 좀 패시브한 거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뭐 열심히 끙끙대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비우고 깊은 사색에 잠겨.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자,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바깥 세상에서 이 도인은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신적인 뭐 활동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용의 원칙, 수동적인 원칙이라는 거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Lao Tzu taught the sovereign dignity of doing nothing very intelligently and profoundly. However, not in superficial laziness in spiritual value, but rather in a perfectly enlightened inward tranquility that can come only with the mastery of all the external forces and circumstances. 자, 이런 힌두교 그 나무 아래서 명상에 잠긴, 사색에 잠긴 힌두교의 성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즉, 바깥 세상에서 가해지는 영향과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소음이라든지 잡음이라든지 잡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복함으로써 완전한 내면의 고요함에 이르는 무위자연의 교리를 설파한 노자 등등. 자, 우리가 이제 동양 도인들, 스승들, 현자들을 떠올리면 그런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뭐 그런 말, 하지만 이것도 둘다 유효해요. 둘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면 뭐 신도 알고 우주도 알수 있고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제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뭐 극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영적 수행, 공부하는 방식이 서양 쪽은 약간 좀 액티브하고 동양 쪽은 패시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다 왜 갑자기 이런 그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갑자기 동양 철학에 대한 내용이 툭 튀어나온 이유. 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원리들이 말하자면 아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과 대조되는 온순한 아벨이 상징하는 특성이다. 자,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불과 같은 그런 심볼이라고 했죠. 그리고 액티브한 프린시플이에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서양 쪽의 그 방식과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벨은 이제 온순하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예, 물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은. 지금 얘기한 뭐 내면을 탐구하고 이제 수동적이고 이런 것들. 뭐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방식은
이제 아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Abel, in the allegory, brings his offering,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fers them to the law. 자, 아벨은 그 이제 자기가 키우던 가축의 이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니 아저씨가 이제 글을 여기서 이제 본문을 쓰는 걸 보면은 이제 신을 이렇게 law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y this is meant the animal propensities of his own nature. 자, 그러면은 이 아벨은, 그러니까 동생 아벨이 그 가축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자기 자신의 동물적인 측면을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아, 너는 기특하구나. 이 동물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인간은 이제 거의 뭐 동물이랑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예, 뭐 동물적인 뭐큰 차이가 없었다기보다도 이제 굉장히 동물에 가까운 존재였어요. 자, 하지만 인간이 이제 계속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이고 의식을 가진 뭐 물론 동물도 의식이 있지만은 보다 더 발달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뭐 지적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조금 더 동물과의 이제 격차를 이렇게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 영적 성장을 함으로써.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동물적인 측면, 뭐 동물적인 본능이라든지 본능에만 의지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버려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아벨은 그거를 자기의 동물적인 측면을 바쳤다.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의 동물적인 면은 버리겠다. 또는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네, 그런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기특히 여겨서 받아들였어요. Such is always the meaning of the burnt offerings referred to in the scriptures.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동물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바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동물을 바친다는 것은 항상 이런 거를 의미한다. 나의 동물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하나의 심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Because he brings the animal, his offering is accepted. 네, 그렇죠. 그 자신의 그 동물적인 측면을 바쳤기 때문에 신이 이걸 받아들였다. Cain, on the other hand, brings the fruits of the ground, and these are not accepted. 자,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열매, 여기서 후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한 그런 과일 같은 것들, 그런 걸 바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벨 거는 받아들이고 가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자, 그렇다면 이 과일. 땅의 소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The fruits here represent not principles of the soul, but merely the consequences of action. 여기서 가인이 바친 이 열매는 아벨처럼 자신의 혼, 자신의 동물적인 혼, animal soul을 바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동에 따른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 재물, 재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인이 하는 일은, 가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그 수확한 그런 재산을 바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그 아벨은 자기 자신을 바친 거나 다름없다. 자기 자신의 진짜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거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기특하게 여긴 거고, 가인이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라서 그거는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 어디를 뭐 절을 다닌다, 거기 가서 헌금 내는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죠? 뭐 5천 원짜리라도 누구나 다낼수 있단 말이죠. 자,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애니멀 소울, 동물적인 소울 이런 거를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렇게 열심인 사람은 많지 않죠. 예. 바로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재물 자체, 이것이 무슨 뭐 동물이냐, 농작물이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이제 바치고자 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벨이 바친 것은, 진정한, 이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진정한 행동이었던 거고, 이제 가인의 그 재물은 뭐 요식행위 같은,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Cain's offering represents the same type of superficial gift. 여기 나오죠. 이제 superficial. 이제 뭐 거칠해, 겉만 번드르르하다, 뭐 거칠해, 뭐 이런 뜻이거든요. Cain's offering represents the same type of superficial gift that the rich man gives when he presents a stained glass window to the church and continues to cheat the widows and orphans. 자, 가인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은 비유를 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헌금으로 바치지만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그겁니다. 이제 교회 옛날 교회 같은 거 보면은 생유리로 된 그런 창 있죠. 그래서 되게 예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 성금 또는 이제 헌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위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바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과부와 고아들을 착취하는 부자의 생색내기와도 같다고 할수 있다. 다시 말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과부와 고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약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매 주말마다 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도 이제 뭐 헌금도 열심히 열심히 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돌아와 집에 와서는 이제 또 그런 거싹 잊어버리고, 늘 그래왔듯이 이제 약자들이나 착취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거칠해. 그냥 날라리 신도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진정한 그 종교인이 아니라. 가인이 바로 그런 거를 상징한다. 가인의 그 행동이 그런 걸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Cain gives of what he has, for fruits represent accumulation or possessions. But Abel gives of what he is, the firstlings, his transmuted animal nature. 자, 이 마지막 문장이 가인과 아벨의 그 재물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고, 자기 자신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어요. What he has. 반면에 아벨은 자기 자신, what he is, 자기 자신의 일부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연금술을 통해서 길들인 인간의 동물적 측면, 이거를 제물로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벨이 기특하고, 가인은 약간 위선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두 재물의 그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그 동영상을 녹음하려니까 좀 말이 잘안 나오네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동영상을 이제 매일매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 그날 당일 뭐 작업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한꺼번에 제가 이제 미리미리 뭐 내일 할 거, 모레 할거 이렇게 많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마지막 거 하고 제가 지금 오랜만에 지금 녹음하는 거라서 약간 조금 삐걱대는 거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그 라이더웨이트, 가장 유명하죠. 라이더웨이트 타로 카드에서 방금 전 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을 연상시키는 카드 두 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펜타클, 이제 이게 펜타클 또는 이제 코인 또는 디스크라 불리는 그 마이너 아르카나의 그 하나의 수트거든요. 수트거든요. 여기 동그랗게 이게 별 모양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뭐 재물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이제 5번과 6번 카드입니다. 자, 이거 왼쪽을 보면은 이거 지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고 있는 부자죠. 이 사람이 이제 부자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이제 저울을 들고 있고,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거를 이제 철저히 이제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상징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다 따져봐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마치 그냥 하인들에게 이제 던져주듯이 이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실제 이 타로 카드들이 이제 뭐점 같은 거볼때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지금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받은 인상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은 뭐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는 근사한 교회 밖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약자들이다. 자, 이건 지금 보면은 지금 막 밖에 이제 눈이 내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창문이에요.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윈도우가 바로 이겁니다. 예, 지금 막 알록달록하게 이제 생유리로 되어 있는 어떤 교회의 창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뭐 굉장히 뭐 따뜻하고 뭐 그런 곳이겠죠. 불을, 어찌 보면 불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건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밖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기 어떤 절름발이인 남자, 좀 약간 작은 걸로 봐서 이제 꼬마인 것 같죠? 그러니까 고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인,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과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약자를 상징하는 고아와 과부다.
이제 뭐 교회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고 않으니까 계속 밖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약자들이라는 얘기죠. 네, 제가 지금 방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이 실제로 이 타로카드 의미라기보다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느낀 떠올린 이미지들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Cain, incensed, slays his brother, reminding us of the words of the Indian classic, "The mind is the slayer of the real."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이에 분개해가지고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인디언 클래식, 인도에서 나온 그 명언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다. The mind is the slayer of the real. 자, 인간의 정신, the mind죠. 이 정신이 어떤 그 정신이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 이것을 이제 잘못 썼을 경우, 이것이 삐뚤어졌을 경우에는 slayer of the real, 진짜인 것, 허상이 아닌 것, 진정한 것을 살해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마치 정신의 힘이 막 독재자처럼 이렇게 막 날뛰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진리를 죽이게 된다. 진짜인 것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가인은 마인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의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뭐 편협한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나의 생각만 옳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그 마인드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단편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가 결국 여기서 문장에서도 볼수 있듯이 리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얼, 진리 또는 이제 거짓이 아닌 것, 참된 것, 그것이 이제 아벨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인류의 마인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극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혼이 이렇게 개발되고 발달된다 하는 건데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마인드도 이렇게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 마인드하고 소울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항상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스피릿과 바디 사이에 그 영과 육 사이에 이제 혼과 이제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은 이제 마인드가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한 사례로 이제 기록되게 되겠죠. 결국은 리얼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극성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극성이 대립을 하다가 이제 결국 둘다 이제 자멸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us the allegory has an eternal significance. It is the very key to the whole mystery religion. 자,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거는 꼭 어떤 특정 기독교 또는 유대교 거기에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개념과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미스터리 릴리전, 신비주의 종교의 그 비밀을 풀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이기도 하다. It is the reason why most faiths today are empty of esoteric wisdom. 자, 이 가인의 그 실수처럼 그 생각의 함정에 빠지고 그 잡념이라든지 나의 생각만이 옳다. 뭐 그런 것에 이제 확신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주요 종교가 이 경전에 담긴 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전에 담긴 내용이 내가 이해한 것 외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Slayer of the real. 진리를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고집했을 경우에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인드 우리의 정신이 독재자처럼 날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주요 종교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매니피오 씨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It is the key to the ceremonialism of the superficial life, which obscures the inward perceptions and brings creeds down to a useless war of sects and bigotries.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우리 내면의 삶, 그리고 내면의 세상, 자, 이것을 가려버리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삶,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거기에서만 얽매이게 된 결과, 그 종교계에서는 쓸데없는 분파 간의 싸움과 편견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모든 종교인들이 또는 뭐 신앙인들이 새겨 들어야 할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지금 매니피오시의 진단에 따르면은 주요 종교와 그 신도들 대부분이 지금 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 이 마인드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마인드를 이제 올바른 용도로 내 진짜 그 시각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그 지혜를 이제 얻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만이 옳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다 틀렸다. 뭐 매니피오시의 이런 심볼리즘 해석 다 틀렸다. 그 말도 안 된다. 오로지 내가 뭐 들은 것만이 진짜다. 그렇게 그 정신이 우리 독재자처럼 이렇게 그 날뛰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Slayer of the Real, 진짜를 보지, 진짜를 죽여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 시야에서 진짜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종교 간의 이제 전쟁, 분파 간의 이제 갈등과 분쟁만 있고 싸움과 편견, 뭐 그리고 차별, 뭐 그런 것들만 이제 난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진짜 오랜만에 이거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봅니다, 제가. 네, 어쨌든 오늘로써 그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내일은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벅대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